최근 다시 문을 연 북구 말바우 시장, 추석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한산합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적힌 표차를 목에 걸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바우 시장 상인회 박창순 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이 음성 표차를 또 직접 걸고 오셨어요. 실제로 네. 보니까 그 상인들의 절박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공감이 되는데 폐쇄 전과 후가 매출 차이가 얼마나 나는 상황입니까? 사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20%에서 30% 매출이 평상시에 감소한 가운데서 이번에 저희 시장에서 확진자가 1명 나와서 그 동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9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90%나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일 텐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건물 임대료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3, 4월 달에 착한 임대 운동으로 해서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보다 더 문제가 손님이 없기 때문에 가계시나 이런 부분도 문제겠지만은 지금 가장 문제가 저희 시장은 평상시에도 북적북적하니 발디딜 틈이 없는 시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사실 그래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종업원 급여를 걱정해야 되고 또 점포세를 걱정하는 이런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아예 유동 인구가 좀 없는 시장 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직접적으로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바우 시장은 지금 현재 밥집이나 횟집 이렇게 해서 약 70여 군데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신 손님이 무증상인 상태로 밥집을 방문하였고 함께 식사하신 손님과 앞집 주인까지 전염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이동 경로를 파악하다 보니 밥집이 포함되어 있었고 식사하신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과 주인 가족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2차, 3차 감염자로 인해서 말바우 관련 밥집이 양성자로 분류되어 언론이나 재단 문자를 보면 마치 말바우 시장이 코로나 근원지로 이렇게 잘못 비춰지다 보니까 저희 상인들이 전국 각지의 지인들로부터 코로나19 양성자로 이렇게 오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밥집하고 말바우 시장 상인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이 상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방역기기가 좀 부족하고요. 네. 온도체크기 이런 것이 좀 다소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현대화 사업으로 한 두 가지 올려놨습니다. 네. 그 지붕 씌우는 사업하고 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 쓰기 위해서 이 지원을 좀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빨리 좀 그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바우 시장 추석을 앞두고 어떤 준비와 노력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 하고 계신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예. 네. 저희 말바우 시장은 코로나를 차단하기 위해서 매주 5회 이상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바우 시장 밥집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후에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상인들의 동의하에 시장 전체를 폐쇄하고 북구청 상인회 그리고 지역의원들과 함께 시장 구석구석을 방역기기와 차량으로 소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손님맞이 대청소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바우 시장에 약 상인과 종사자들이 1,700여 명이 된데 그 종사자들이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다시 재개하였고 오직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명찰을 차고 상인회에서 이렇게 상인들에게 각각 나눠서 목에 두르고 장사를 하게끔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희 말바오 시장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찾아주신 고객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저렴하고 더 청결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바오 시장 상인회 박창순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